안녕하세요. D3.js 튜토리얼 및 실습에 대해 영상을 찍게 된 조나혜입니다. 저희의 강의 목표는 D3.js 소개와 튜토리얼에 대해 학습하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같은 아이디가 필요하고 작성한 코드를 띄울 크롬과 같은 웹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또한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선 D3.js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Data Driven Document라는 약자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를 바인딩하여 HTML, SVG, CSS를 조작이 가능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강력한 데이터 바인딩 및 조작이 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유연성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또한 풍부한 시각화 예제와 문서가 많이 제공되어 있으며 SVG, HTML, 캔버스와 같은 이용한 다양한 시각화 지원도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된 링크는 공식 문서 사이트입니다. 네, 이 사이트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를 보시면 친절하게 이런 튜토리얼들이 문서화 잘 되어 있고 또한 많은 예제가 존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식 사이트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SVG라는 용어의 사전 지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Scalable Vector Graphics라는 뜻으로 XML을 기반으로 하는 벡터 그래픽 형식을 말합니다. 해상도에 의존하지 않으며 확대에도 품질이 유지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HTML 문서 내에 직접 SVG 요소를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따 실습을 통해 HTML 문서 안에 사각형, 원, 선 등을 그려볼 예정입니다. 또한 SVG 캔버스라는 용어가 존재하는데, 이는 시각적 요소들을 그리기 위해 HTML 문서 내에 생성하는 SVG 요소입니다. 그래픽이 렌더링될 기본 공간을 제공하고, D3.js는 이 SVG 캔버스 위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다양한 그래픽 요소를 추가하고 조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각형, 원, 선, 삼각형 등이 SVG의 각 요소 중 하나이고, 또한 이 회색 바탕의 사각형이 SVG 캔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이 SVG를 그려보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아이디를 열어줍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SVG를 화면에 그려보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SVG 테스트라는 HTML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Shift 느낌표 탭을 누르면, 네, 이렇게 기본 HTML 포맷을 불러오고, 저희는 구별하기 쉽게 SVG라고 바꾸겠습니다. 우선 SVG 캔버스를 먼저 그려야 하는데, SVG 캔버스 태그는 SVG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500짜리를 그려보겠습니다. 다음에 구별하기 쉽게 바탕을 색깔을 주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로, 세로 500짜리 캔버스가 그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캔버스에 사각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은 렉트를 사용하고, 먼저 왼쪽 위 모서리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50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가로, 세로는 100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색깔은 파랑색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 50, 50에 가로, 세로 100짜리의 사각형이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은 서클을 이용하고, 엑스와이 모서리 좌표를 산맥의 100을 설정해보고, 반지름은 50 정도를 설정해보겠습니다. 또한 색깔은 그린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해보시면 여기 초록색 원이 그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선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선은 라인을 이용하고, 다음에 선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선은 라인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 시작점을 50으로 하고, 50, 200에서 200, 200으로 끝나는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선은 특이하게 굵기를 정해줄 수 있고, 먼저 굵기는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선의 색은 빨간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 선이 그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각형 중에 삼각형을 그려볼 예정인데, 다각형은 폴리곤을 사용합니다. 다음에 점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점은 250, 250. 두 번째 점은 300, 300. 세 번째 점은 200, 300을 지정하고, 다음에 색깔은 검정색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4개를 그려보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무리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SVG의 장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캔버스 위에 간단한 SVG 도형을 그려보는 실습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D3.js를 사용하기 위해 초기 세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CDN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CDN을 이용하면 스크립트 한 줄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직접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NPM 등을 이용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실습에서는 1번을 사용할 텐데, 다음에 이어질 실습에서 CDN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먼저 알고 있으면 좋을 함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라는 함수는 데이터 배열을 선택한 요소에 넣을 수 있는 함수입니다. append라는 함수는 메소드 요소를 추가할 때 사용이 되고, select라는 함수는 select 안의 요소 중첫 번째로 일치하는 요소만 선택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select all은 모든 요소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함수이고, enter는 데이터 바인딩 후 추가된 데이터를 넣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텍스트는 텍스트 내용을 설정하거나 가져올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강의가 끝났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 막대 그래프나 산포도 그래프를 그려보는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D3.js 튜토리얼 및 실습 두 번째 영상을 찍는 존 아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막대 그래프와 산포도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는 실습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저번 시간과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같은 IDE와 크롬, 다음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바로 막대 그래프부터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타이틀 이름부터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타이틀 이름을 발 차트라고 짓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D3.js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합니다. 저희 실습에서는 CDN을 사용할 예정이고,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첫 번째 줄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네, 복사를 완료하셨다면 스크립트를 작성하시고, 네, 이렇게 추가하시면 D3.js 라이브러리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body 안에 스크립트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에 저희가 임의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6개 정도 만들 예정이고, 이 데이터는 원하시는 대로 아무 숫자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6개의 데이터를 설정을 완료했고, 이제 다음은 캔버스를 설정하겠습니다. 저는 가로 500에 세로 150 정도의 캔버스를 만들겠습니다.
D3.js를 사용해서 이 바디 요소를 선택하고 그 안에 SVG 요소를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바디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SVG를 바디에 넣어 줍니다. 다음에 위드 속성을 설정해서 SVG의 너비를 50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이트도 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SVG 캔버스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막대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SVG 요소에서 렉트 요소들을 선택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설정한 6개의 데이터를 넣어 주겠습니다. 데이터 배열을 바인딩을 하는 건데, 이 데이터 배열의 각 항목은 막대 그래프의 각 막대 하나씩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 바인딩 후 엔터 선택자를 통해 렉트 요소를 새로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각 렉트 요소의 X와 Y 속성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X 좌표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i는 데이터의 인덱스로 각 막대의 가로 위치를 설정합니다. 막대 간의 간격을 고려하여 i 곱하기 70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y 좌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좌표는 X좌표 설정한 것과 다른 이유는 SVG 좌표계는 왼쪽 위가 0,0이므로 박대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height-d로 설정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막대의 넓이를 설정하겠습니다. 미드 속성을 사용하고 저는 한65 정도로 막대의 넓이를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의 높이도 설정하겠습니다. 네, 29번 줄 코드는 각 렉트 요소의 높이를 데이터 값으로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각 막대에 색깔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의 색깔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먼저 스타일 태그를 작성해 주고 바를 설정하겠습니다. 저는 파란색으로 바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각 저희가 설정한 데이터에 따라 각 막대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는 실습을 진행했고, 다음 실습에서는 산포도 그래프를 그려보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